손을 처음에 그리실 때 이렇게 좀 우선 묶거든요. 묶고 나시면은 이쪽에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하고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쪼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시면은 손가락 실루엣이 완성이 되거든요.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아까 과일 그린. 네. 눌러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만드시면은 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그어진... 되는 거네요. 와, 이거 편하다 이것도.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편해서 수시 공부하기도 쉬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클래시에서 강의하고 있는 다소인이라고 하고요. 얀마크 유튜브에서 썸네일러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천마라는 IP에서 아트 전부 담당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 관련돼서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의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의자 좀 중요한데. 오, 뭐야. 사진도 준비하셨네요. 의자는 적어도 한 20만 원대 정도 되는 의자들이 좋으시거든요.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싼 걸 쓰면은 허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디스크 문제, 혈액순환 문제,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의자 같은 경우는 손목을 좀 거쳐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좋고 등을 받쳐줄 수 있는, 목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좋습니다. 손목 관련해서 문제인데 펜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액정 기준으로 우선 좀 말씀드릴게요. 펜을 그 펜촉에 가까이 가져갈수록 힘을 좀 많이 주게 되고요. 중간에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잡을수록 힘을 좀 뺀 상태에서 그리게 되거든요. 펜촉에 가까이 됐을 때 좀 힘을 많이 주게 되면서 그리게 되면은 이게 손목에 무리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중간쯤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액정 쪽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펜을 그으시다 보면은 가동 범위도 넓어져서 괜찮습니다, 이게. 그리고 액정 태블릿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목 디스크 관련해서 좀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이소 가시면은 만원짜리 독서대 같은 거 있어요. 요런 거 그냥 요 정도 각도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받쳐서 쓰시면 되거든요. 좀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은 그 목이 안 꺾이게 되거든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은 책상 높이에 따라서 좀 틀린데 만약 앉아있는 위치가 만약 이게 키보드를 요렇게 놓은 채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키가 일로 이렇게 안 가게 되거든요. 내려가게 돼요, 피가. 그래서 저림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 밑에 서랍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그쪽 밑에다 두셔도 좋고요. 액정 쓰시는 분들이 필름 관련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인데 일단 필름은 떼셔도 됩니다. 그 필름 뗀다고 해서 이게 기스가 나는 게 아닌데 액정 태블릿이 강화 유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조금 이렇게 긁는다고 해서 기스가 막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특히 종이 필름은 그을 때 그 마찰이 일어나서 종이 느낌으로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 마찰이 일어날 때 그 데미지가 손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손목 망가지는 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종이 필름. 보통 이제 뭐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기본 브러쉬로 요 정도 느낌의 브러쉬를 쓰실 거예요. 네, 요런 건 좋아요. 피랍이 빠진 브러쉬니까. 스케치 하실 때는 피랍이 확 빠진 브러쉬가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안 쓰셔야 될 브러쉬들이 있어요. 이런 리얼 연필 계열 브러쉬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연필 질감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텍스처가 섞여 있어요, 브러쉬에. 근데 이게 이 느낌을 제대로 내려면 그만큼 피랍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손에 힘을 많이 주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걸로 스케치하다가 병원 가신 분들 많아요. 이게 플로우 브러쉬라고 하는 브러쉬인데 포토샵에서 조금 기본 브러쉬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소녀 그림들은 포즈가 좀 정적인 대신에 이런 손 같은 데서 좀 재미를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동작이 과하지 않은 대신 눈이라든가 뭐 얼굴 묘사라든가 그 외에 뭐 극화 만화 그림들 이런 것들은 동세에서 좀 재미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 공부하실 때 이제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기본기 공부하다 보면은 막 되게 좀 답답하고 왜 그린지 모르겠고 그런 느낌 받으실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버티는 힘이 본인이 좀 나중에 이런 걸 익혀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기본기를 좀 익히면은 내가 이 캐릭터에 이런 모습을 좀 그릴 수 있겠지, 이런 상황들을 좀 그릴 수 있겠지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버티는 힘이 있거든요.
취향이 확실하신 분들은. 근데 취향이 확실하지 않고 그냥 이거 공부해서 어떻게든 뭐 취업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일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걸 확실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는 것만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일을 더 빨리 잡으시거든요. 코드도 훨씬 잘 알다 보니까 일을 상대적으로 빨리 잡으세요. 그림으로 일을 하시려면 오타쿠가 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오타쿠가 되라. 네. 네. 이게 남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림. 부끄러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다솜이 쌤은 뭘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슈퍼히어로 영역 쪽인데. 아, 네네. 스파이더맨 좋아한다고 하셨고 일단. 네네네. 모사하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들 공부하시는지 모르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과외부터 시키거든요. 과외를 시키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굉장히 그리기 쉬운 개체에 속하는데 특징도 다 제각기 좀 달라서 그림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성취감을 좀 얻어가려면 뭐라도 한번 이렇게 제대로 완성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뭐 미술학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과외부터 시켜요. 그러면서 뭐 벽돌, 뭐 코카콜라 캔, 뭐 맥주병 뭐 이런 걸로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넓혀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과외 같은 걸로 우선 좀 쉽게 접근하게끔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좀 높여가거든요. 더 디테일한 것들을 그리게 만드는 거네요. 네네네. 보시면은 뭐 과일에다 조금씩 얹어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형식인데 이제 이런 거 그리시다 보면은 처음 사람부터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컵이라든가 뭐 코카콜라 캔이라든가 이런 주전자 같은 거 한번 그려 보시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인형 같은 걸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좀 캐릭터 좀 간단하게 그려보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재질이 거. 전부 다 다르네요, 보니까. 아, 네. 특징도 다 다르고 요게 이제 잡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개체들은 다 다른데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네모칸 치신 게 보일 텐데 친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 이걸 오렌지를 그린다 생각하면은 형태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뭐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셔도.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빈 공간을 그린다 생각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공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쳐놓은 건데 이런 모양들은 초보자들도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것만 의식해서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좀 이런 공간들을 좀 심플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대략적인 러프가 잡혔다 그러면 이제 좀 정확도라든가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선 도구 같은 걸 사용해서 해보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재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쟀을 때 또 이렇게 모양이 또 생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좀 이제 아 이게 비슷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셀프 체크하는 용도예요. 뭔가 이쪽이 좀 다 한 번에 그리기 어렵다 그러면은 요쯤에 뭐 이렇게 좀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줄 치는 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만들어지는 모양 보고 이쪽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왼쪽 예. 오른쪽도 위에 이렇게 여백들이 예. 생기잖아요. 그런 것까지 실루엣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저는 좀 되네요. 오렌지를 그린다 생각하면은 이거 자체에 집중하게 돼서 막 그쵸. 크기도 좀 달라지고 막 어느 부분은 좀 달라지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하얀 공간을 그린다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요 공간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큰 실루엣 잡을 때 좀 제일 빠르게 잡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접근법이거든요. 제일 큰 부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그려가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오렌지 잎이 제일 좀 큰 부분이니까 여기부터 좀 먼저 그려 나가면서 나머지 제일 작은 꼭지 부분 이렇게 그리고 접근을 하는 거죠. 과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네. 잘할 수 있겠군요. 회로 쪽에서 좀 어떻게 재야 되느냐 할 때는 우선 좀 이렇게 재고 나면은 이쪽에 직사각형 모양 생기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요거를 여기서 똑같이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간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미리 이렇게 좀 재가지고 이거를 쉬프트를 누른 채로 이동을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옮겨지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면서 좀 정확히 그으실 수도 있고요. 눈대중으로 좀 비슷하게 그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사를 처음 접근하는 방식이 외곽선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옷이 걸쳐진 이 라인들 보이시죠? 요런들을 좀 먼저 쪼개주거든요. 실루엣을 그린 상태에서. 손가락이라든가 뭐 눈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작은 부위에 속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접근을 하는 거죠. 손을 처음에 그리실 때 이렇게 좀 우선 묶거든요. 묶고 나시면은 이쪽에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하고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쪼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시면은 손가락 실루엣이 완성이 되거든요.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아까 과일 그림. 네, 맞습니다. 모사를 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선은 좀 진하게 처리하는데 안쪽선 같은 경우는 외곽보다 좀 얇게 처리를 하거든요. 실루엣이 더 선명하게 보이겠네요. 네, 그렇죠. 외곽은 진하게, 안쪽은 좀 그거보다 얇게. 얇게.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투시 선도 잡히고 포즈도 좀 이렇게 자기가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거 다즈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포즈 팩을 따로 또 파세요. 아, 만드셔가지고 아. 실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좀 많이 쓰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뭐 라이팅도 자기 마음대로 좀 쓸 수 있고 카메라 각도도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면서 스튜디오 같은 형식으로 좀 할 수 있거든요. 미코 피규어나 이런 거 치시면은 싸거든요. 3만 원밖에 안 해요, 저게? 예, 뭐 3만 원, 18,000 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새 피규어들이 싼데 굉장히 퀄리티 좋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본 거 되게 막 비싸던데 막 20만 원, 막 30만 원 하던데. 이런 것들 그냥 하나 사다 놓고 뭐 사진 요리조리 찍어 보면 그림 한 장 나오거든요. 그대로 그냥 그림 자료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미쿠가 경품 피규어로 불린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가성비 있는 피규어구나. 이런 것들 있고요. 좀 다른 것도 좀 소개해드리자면 그 리제로의 램이라고 있거든요. 램 좋죠, 램. 많이 생산되는 라인 중 하나인데 옷이 일단 되게 다양하고 그 미소녀 쪽에서 좀 쓰이는 그런 포즈들인데 그런 게 또 많거든요. 바로 자료로 써먹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아. 네, 먹히고 검증되는 포즈들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뭐 드래곤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뭐 일단 3개 정도 이렇게 네네. 소개해드릴게요. 커리큘럼 보시면은 네. 배경 관련된 거, 투시 관련된 거 네.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어떻게 가르치는지 조금. 일단 제가 투시 관련해서는 네. 교재를 사용하거든요. 아. 공간퍼스의 기본이라는 교재를 사용하는데 이 책이 좋은 점이 네, 일단 하나 좀 제가 가져온 페이지인데 처음에 배경 그리려 그럴 때 사진 보고 배경 그리려 그러면은 자기가 한번 해석을 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된 거는 이 선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선 쓰는 방법을 먼저 좀 익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 모사 먼저 해보면은 선 쓰는 법을 익히는데 좀 확실히 가져가시는 게 있거든요. 클립스튜디오는 퍼스자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치. 네. 저거 사기죠, 저거. 포토샵에 없던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뭔지. 일단 퍼스자라는 게 그냥 이렇게 처음에 X자를 이렇게 그으면은 소실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이거 너무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이런 거. 포토샵은 왜 이런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란 선이 눈높이고 여기 있는 게 지금 소실점인데 네. 이거 움직이실 때는 이쪽에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네, 요 오브젝트를 통해서 움직이시는데 움직이기 전에 지금 이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거 전체가 이렇게 다 움직이거든요. 진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이랩의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랩의 고정을 누르면은 소실점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좋다. 이점 투시를 내가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실점 추가를 누르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추가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내가 이쪽에다 이렇게 하면 눈높이가 지금 이렇게 달라져 버리네.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이걸 원상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이랩의 수평으로 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반듯해지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 대면은 자석처럼 달라붙어요. 캔버스 밖으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나요? 소실점을? 아,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아, 이게 되네. 이게 네. 이게 그 포토샵에서는 패스툴로 따로 해야 되거든요. 엄청 조금 귀찮은데. 그리고 뭐 자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자삭제 하시면은 이렇게 또 없어지고. 이쪽에 마름모 같은 게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마름모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이 초록색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방향으로 파스가 안 가요. 다시 눌러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만드시면은 예, 이쪽 방향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와, 이거 편하다 이것도.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편해서 투시 공부하기도 쉬우세요. 이거 너무 편해가지고 오히려 투시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알아야 잘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알아야죠. 일단 그 투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드신 게 요 방향 맞추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퍼스자가 이걸 해결해줘. 그냥 막 그어도 그냥 알아서 벗거든요.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수윤쌤. 예예.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목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따뜻한 물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말을 항상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내일 지금. 또 수업 있으시니까. 네네. 네, 조금 그 오늘은 빨리 쉬시면 좋지 않을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연락 드릴게요.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네. 요즘 네,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예,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